하여튼 이렇게 좋은 결과가 생겼으니까 다행인데요. 참 다섯 번이나 말았단 말이에요. 자꾸 국밥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아먹는다는 표현을 그러니까 자꾸 하게 되네요. 이게 참 예전에는 이 당시에는 참 얼마나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네.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게 되는데 자, 그 다섯 번 창업해서 실패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짧게 짧게 우리 한 번씩. 첫 번째 시작했던 사업은 뭐였고 왜 망했다고 생각해요?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거고, 이 시장을 그렇게 쉽게 판단한 거죠. 어떤 장르로 시작하셨나요? 일식집. 아, 네. 처음에 근데 일식집. 처음에 일식집도 일식집이 아니고, 그 전에 준비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깃집, 한식집 이런 개념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일이 오픈이면 그 전날 주방장을 맡은 분이 그 청아, 아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다음날 오픈인데 한 6시, 7시 한이 정도 시간 됐을 거예요. 이 정도 시간 됐을 때 이제 그 청아병 갖고 와라. 왜요? 그랬더니 그때 저는 술도 안 먹을 텐데 왜 주방장들이 이렇게 일한다 갖다 줬어요. 근데 캬, 원샷을 또 갖고 와라 또 원샷을 이게 5병이 6병을 먹었어요. 그리고 30분만 쉬고 올게 하던 분이 뭐냐면 다음날 3시에 일어나요. 네. 그런 아픔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그런 사람을 믿고 창업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장사를 할 수가 없어서 새롭게 이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막 구인도 해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지 않았는데 제가. 근데 이제 문을 오픈한다는 것까지 프랭카드까지 걸었는데 오픈 안 하니까 길 가던 사람이 왜 오픈 안 해요? 하다가 그 사람 뒷말이 아 여기 일식집 하면 잘될 텐데. 네, 그래서 일식집 했어요. 이게 저였어요. 정말 준비가 안 됐었는데 개념도 없었고, 개념도 그치, 없었고 사업에 돈 대한 번다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그냥 무작정 간 거죠. 얘기 들어보니까 망할 수밖에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일식집 하면 잘될 텐데 이 그러니까. 말을 듣고 업종 변경이 순식간에.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망한 거는 어떻게, 무엇으로 어떻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식집을 하다 보니까 주방장이 다섯 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칼 꽂고 나가고 멱살잡이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한 1년, 1년 반 지난 시점에는. 근데 일식집이 잘 됐어요. 안된건 아, 아니에요. 다행히. 그러니까 안된건 아니야. 첫 창업하고는 잘 됐는데 이게 국가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뭐죠? 임금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이런 시대 변화와 비슷하게 그때는 법인카드 상한제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일식집 같은 데는 자기 돈을 못 먹잖아요. 아, 그렇죠. 비싼데. 일단 그렇죠. 비싸죠. 비싸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결제를 할때 상한제가 생기니까 매출이 정말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노동력이 굉장히 고급 노동력이 들어가거든요. 일식집은.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료나 식자재가 비싼데 거기에 대한 매출이 주니까 급격하게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막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일식집에서 조금 된 변형된 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식 한정식 해가지고 메인 요리를 주되 그 옆에 하는 것들이 한식하고 이렇게 아, 겸비된. 퓨전으로 갔네요. 그렇죠. 퓨전으로 갔죠. 그게 두 번째 이게 두 창업이라고 볼수 번째죠. 있을까요? 그렇죠. 아직까지 첫 번째 창업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쉽게 벗어나지질 않아요. 그 나무면 그 밥이에요, 이게. 그럼 쉽지 그두 않습니다. 번째는 왜 망했다고 생각해요? 왜그 원인이 뭐였다고 생각해요? 퓨전이라는 음식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가 없었던 거죠. 잘 되는 것만 쏙쏙쏙쏙쏙 베껴와서 그때 분당 지역에 마실, 그다음에 조그먼 이런 잘 나가는 잘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음식점들이 있었거든요. 그 음식점들의 당점을 쏙쏙 갖고 와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눈이요 그렇게 만만치 아유, 않습니다. 그럼요. 그걸 그냥 흉내만 낸다고 소비자들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그 리스크죠. 그리고 경쟁자들이 너무 많았고 그때 당시에는 만 원에서 만 오천 정도 하는 그 한식들, 그러니까 한 정식이라기보다는 한그 기본 어떤 메인 음식을 세 가지에서 한 다섯 가지 주고 찬 주고 이렇게 먹는 약간 음식들이 고급스러운 백반.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회를 주고
뭐 식자재는 좀 고급화 하는데 좋은 건 다 주고 네, 좋은 건 다 주고 하는데 뭔가 어설픈 아. 네. 맞아 소비자들 입맛은 돈 주고 뭔가를 사는 사람들의 그 기준은 정말 냉정하죠 그렇죠 네. 그걸 관과히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 그리고 그 미묘한 음식의 절대적인 맛있는 맛은 없어요 각자가 좀 다르나 60점에서 65점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고객들이 다시 재방문을 하는데 네네. 그때는 뭐 그런 개념도 없고 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도 결국은 준비가 안 돼서 안 됐어.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그래도 주방에서 이렇게 제가 그 회부터 못하는 네. 게 없거든요 그때 뭐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칼도 잡고 그럼요 어. 기술이 그때 일취월장 절실하게 갈 수밖에 없다 배운 건 있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세 번째 창업을 했는데 또 어려워졌단 말이죠 근데 네. 또 이야기를 해봐 주시죠 못하겠는 거예요 어, 이렇게 식자재도 안 된다 어. 안 된다 근데 저희 그 집안이 그 황태 장사를 하거든요 아 황태 장사 아버님께서 워낙 아니 아버님 아버지 형제분들이 아, 예. 네 그래서 지금 홍성 부산 천안 이런 데서 하셨었거든요 지금도? 지금은 부산에서만 하세요 아. 홍성하고 두 군데 사구나 네네. 저희 고모하고 작은 집하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어. 배워온 거죠 아. 네. 이제는 배워.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신 거예요 네. 예. 배워와서 창업을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요? 이번에는 이유가 뭐였나요? 네. 아니 준비 이번에는 준비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이거는 변명이면 변명인데 결국은 망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명했는데 왜 망했어요? 장사가 안 되고 돈을 못 벌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업과 장사는 다 마찬가지 돈을 못 벌면 망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음식 괜찮아 어. 딴 데선 잘 될대 예. 우리 동네에서만 안 돼 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금토동이라고요 네. 지금 판교가 개발돼가지고 아. 완전히 지금 좋은 상권이 됐는데 그렇죠. 그때만 해도요 생시골이었죠 생시골 생시골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건 음식 맛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상권이 겸비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동에 대한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기술 이 세 가지가 접목돼 성공할 수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 그러면 요즘은 고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잘 차려놨는데 올 사람이 없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거기에 네. 마케팅 비용이 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땐 전 또 젊었거든요 어. 30대 초반 네.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어. 망했습니다. 망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준비는 했지만 준비가 네. 그러니까 좀 많이 됐지만 결국 위치의 문제였네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게 네.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고 어. 그냥 음식만 좋으면 그때까지 수준만 해도 그냥 좋으면 그냥 가져다가 하면 무조건 되겠거니 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요즘은 이 창업한다고 하면 이 젊은 친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 학교에 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창업해야 되는가 이거를 미리 배우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정말 그 소위 말하는 생돈을 들여가면서 네.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그 과정을 다 배우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